여기는 어떤 원두 쓰세요? 저희요? 라바짜 네. 이태리 네. 원두 라바짜? 네, 라바짜 아, 라바짜 이태리 원두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그럼? 저희요? 저희 지금은 근데 계절이라서 수박 메뉴 수박 맛있고요 저희 원두가 맛있어 맛있어 에이드 저 자몽이나 레모네이드 맛있고요 나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난 아이스 하나랑 영상에 잘 나올 만한 게 수박 주스. 수박 주스 아니 요 에이드가 예쁘게 나와 레모네이드. 아 레모네이드가 예쁘게 나와요. 그럼 레모네이드로 하나 주시고. 여기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3주요? 어, 따끈따끈하네요. 어디에 올라가는 그 치프렌즈라고 유튜브에 한번 치시면은 네네 네. 홍보해드려야죠. 이것도 다 나가나요? 네. 다 나가야죠. 여기가 원래 커피가 쓴맛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맛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는 일단 대중적인 맛으로 대중적인 맛? 신맛이나 뭐 이렇게 그런 네. 거는 많이 없고요. 네. 신맛 산미도 있고 네. 다른 네. 거는 호불호가 갔는데 저희 대중적으로 네. 아, 그러면 카페뷰 많이 오세요. 한번 멘트 한번 네. 쳐주세요. 네, 카페뷰 네. 많이 오세요. 내 얼굴은 안 썼으면 좋겠다. 모자이크 해주세요. 맛있다. 커피 맛있잖아. 커피 맛있다고? 응, 맛있다. 어. 좀 맛해. JMT. 여기는 뭐가 좋나요? 여기는 경관이 아주 멋지네요. 커피도 맛있고, 레모네이드도 맛있고, 디저트도 맛있어요. 4점. 4점으로 4점. 여기 카페 뷰는 4.5로 왜냐면 볼거리가 이거밖에 없어. 아 막 다른 데는 막 조형물도 있고 막 옆에 가서 그 집에 뭐 도구 같은 게 있잖아. 이쁜 아기자기한 뭐 컨셉 테마 이런 거. 여기는 볼게 그냥 이게
근데 맛은 맛은 최고예요. 그래서 4.5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카페 뷰 탐방기를 마치겠습니다.